저 전화 오래 못 받아요. 용꼬마 빨리 말씀하세요. 에이, 쇼프쇼프하게. 용꼬마 말하고 문자를 하지 왜 전화를 했겠어요. 목소리도 듣고 싶어서 전화했죠. 오늘따라 회원님들이 많아요. 왜 많아요? 새해라고 안 나오시던 회원님들까지 다 나오셔서 지금 피트니스 10,000원이에요. 아이고 사람들 참. 그 맨날 새해 다짐만 하고 한 달 뒤엔 돌아 안 나올 거면서. 빨리 말해요. 뭔데요? 나 이따 오후에 거기 갈 거예요. 네? 왜요? 골프 연습 좀 하려고요. 한겨울에 라운딩 나가시게요? 있어요. 암튼 이따 봐도 놀라지 말아요. 이따 봐요. 태호 씨, 태... 민쌤. 팀장님, 저 좀 잠깐 보시죠. 어? 왜요? 무슨 일 있어요, 민쌤?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. 팀장님, 강태호 의원님하고 연애하시죠? 대답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. 아니요. 맞아요. 팀장님. 미안해요. 그렇게 됐어요. 아, 팀장님. 왜 그러셨어요? 최민남 쫓겨나는 거 보셨잖아요. 그리고 피트니스 첫 번째 수칙이 회원들하고 연애하면 안 된다잖아요. 팀장님이 가장 잘 아시면서 그러시면 어떡해요? 이거 강태호 회원님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? 저기 민쌤, 강태호 회원님한테는 말하지 말아줘요. 이 팀장님 잘리시면 어떡해요? 이거 대표님이 아시면 가만 있으시겠어요? 대표님이 아셔도 태호 씨한테는 말하지 말아줘요. 팀장님. 그렇게 해줘요.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.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요? 이 일 또 누가 알아요? 장쌤, 황쌤 다 알아요. 근데 저희는 대표님한테 보고 드리지 않을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빨리 두 분이서 정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강태호 회원님한테 피트니스 옮기라고 하세요. 이거 다른 회원님들까지 아시면 그땐 정말 수습 불가해요. 알겠어요. 미안해요, 민쌤.